속초 양양교육지원청 신규 선생님들 연수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호소하셨습니다. 계속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나오기는 하는데 매번 2교시 정도의 등교를 하는 아이였는데 상담을 해보면 또 대답은 잘하고 나오겠다고 약속합니다. 1년을 그 학생과 씨름하며 지냈는데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 학교에 늦지 않고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개선이 되는 것인지 상담이 부족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각 지도의 일반적인 점은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각 지도, 날로 먹는 담임대기 지각 지도 이렇게 씁니다. 네,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눌러보겠습니다. 게시글 주소가 3276이네요. 3276 날로 먹는 담임대기 지각지도 지각 문제를 접근하는 법. 근데 이렇게 치유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지각도 우울증이 아닌가. 현대인의 결근 사유 랭킹 1위가 감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각지도의 다양한 팁들, 특히 여기 지각 괴담, 지각을 해서 인생의 커다란 낭패를 본 경우, 그리고 절차의 안내, 반드시 보건실에 가서 보건 선생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담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지각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다양한 팁들, 정말 어떻게든 애들이 좀 일찍 올수 있도록 한 다양한 팁들이 있습니다. 네, 또 가령 칭찬 스티커도 무단 지각, 미인정 지각이 한 명도 없으면 칭찬 스티커를 하나 주는 방법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그런데 이처럼 매번 2교시에 나오거나 지각을 자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두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낯선 행동의 목적이 드라이커스가 말한 게네 가지였죠. 그때 한번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드라이커스가 말하기를 여기 관심 끌기다. 그런데 관심 끌기에 실패했을 때센 척하고, 센 척하기 해도 관심 끌기가 안 되면 그때는 복수한다, 안갚음을 한다. 근데 요런 사례, 만성적인 그 습관적인 지각 속에 복수, 부모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복수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요. 평생에 저는 그런 경우 뭐한번 정도 본 것에 불과합니다. 복수하는, 안갚음이라고 하는, 리벤지라고 하는 거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 한 번은 이제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요. 남자아이가 학교에 지각도 자주 하고 또그 땡땡이를 그렇게 잘 쳐요. 중학교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었든지 어쨌든 3교시쯤에 나가서 땡땡이 치고 PC방 가서 담배 냄새 풀풀 난채뭐 5교시에 들어오고, 이런 뭐 비행, 교칙, 비행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이제 밥 먹자 상담입니다. 그냥 애 데리고, 그때 창체 시간에 마침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학교 근처 백반집. 저는 백반집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 아이의 경우에 이제 밥을 제때로 챙겨 먹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때 애를 데리고 이제 식당에를 가서 밥을 먹고, 왜밥 먹자 상담이라고 하느냐면, 밥 먹을 때 그쪽 개콘에 나오는 그밥 먹자 하는 그 코너에 식탁에서 말이 참 드물죠. 말을 아끼자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밥 먹자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에게 성급한 마음에
밥을 먹으면서 자꾸 뭔가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냥 아이가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더라. 바로 이런 이 케이스도 그랬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자. 그냥 반찬이 골고루 갖춰진 백반집, 그 비싸지도 않은 뭐 학교 근처에 5,000원짜리 백반집, 운전기사들이 먹는, 주로 많이 먹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났는데 애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애하고 같이 좀 산책을 했습니다. 학교 근처가 바로 산이어서 산책을 했는데 애가 산책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어? 아? 그래? 왜?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 옆에 있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을 좀 보내달라고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 띵박질도 못하는 게 무슨 축구선수냐? 네가 FC서울 선수 될 것 같으면 서울대도 가겠다. 아빠가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달리기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아빠에게 화가 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는 저에게 이제 아이의 행동, 선택한 그 낯선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다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아빠가 자신에게 자신의 꿈을 좌절시킨 거란 말이에요. 슬프죠? 슬퍼서 애가 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예, 땡땡이 치고 뭐 자고 이런 행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아빠에 대한 안 갚음이었다. 아빠가 본인의 꿈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비행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아이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주말에 상담을 하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그 당시에는 편안하게 제가 또 막걸리를 워낙 좋아해서 그 산 밑에 그 막걸리 파는 데도 있고 있어가지고 거기 편안하게 평상 있는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얘는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ADHD 양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정신보건 전문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애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결국 애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후로 이제 아빠가 애 취향을 좀 ADHD라는 취향도 인지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학과를 가면 좋겠냐, 얘가 말 타는 거를 뭐 꽁 대신 사길까요? 축구 대신에 말 타고 싶다. 그래서 승마학과를 갔고요. 승마학과 4년제 승마학과 졸업하고서 지금은 아빠가 그 전세차 지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새 차들을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의 기사로 취업이 됐답니다. 인물도 훤하고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하면 아주 잘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각이 지각도 선택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왜 지각을 선택했느냐,
아빠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아빠를 괴롭히기.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애들이 복수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하면 충분히 안 갚음이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곧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사는데 얘는 지각을 한 57회인가 했어요. 그래서 가이가 그러다 제가 사실 지각이 누적되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 생활기록 보는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상담할 때 어머니께서 제가 닥달하는 기분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걸 잘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아무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한테서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 집에 와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이혼을 했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을 하고 엄마와 아빠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이 경우. 제가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으러 가서 그때 이제 교사, 파트너 교사가 있죠. 거기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떠나는 날 전날, 자기 집에 이제 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뭐 줄잡아 50, 40 이상 되어 보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애가 둘이 있는데 애 둘이 월수금은 아빠 집에서 자고 화목토일은 우리 집에서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그 합리적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혼은 해도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끝까지 하는구나. 참 멋있다, 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돌아와서 국내에 우리 부모님 중에 이렇게 쿨하게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 제가 정말 진심으로 칭찬이란 말이 타당할까요? 어쨌든 제가 와,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려는 거 정말 그거. 네. 근데 거기에다 또 한마디 어머니께서 덧붙이시는데, 그런데 애가 아빠를 아주 싫어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말 듣는 순간, 딩! 답이, 원인 분석이 된 거죠. 제가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에서 원인을 알기 전에 나무러지 말자. 근데 딜레마.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 없다. 그 얘기를 썼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애가 담임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각을 하는 게 아니었죠. 누굴 괴롭히기 위해서? 예, 바로 아빠를 괴롭히기 위해서 미운 아빠가 지각을 하면 학교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아빠 복장 터지고 그게 이제 아이의 달콤한 복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걸 네, 아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이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아이의 목적은 아빠에 대한 미운 아빠에 대한 안 갚음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런 낯선 행동들이 바로 이 우울감에 비롯된 코로나 같은 이 우울감에서 비롯되는데, 그럼 이제 백신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백신은 이금
얘 하나만 한 번만 맞아도 한 방만 맞아도 됩니다. 소속감 한 방만 맞아도 되고 자존감 한 방만 맞아도 되는데요. 얘가 이제 우리 반 꼴찌였죠. 꼴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손 하나도 깐다고 안 합니다. 그냥 우울한 모나리자의 표정을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하고 하는데. 근데 걔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미술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방과 후에 공부는 학교에서 하나도 안 했는데 미술 학원은 다녀. 보니까 애가 뭘 잘하는 걸 관찰했는데 색감이 딱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그림 영어 수업에 이 그림 사전이라는 개념을 그림 사전이라는 개념으로 애들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타이포 사전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기 보겠습니다. 그림 사전 픽션 여기 이제 이건 오래된 거죠. 2014년에 시작된 거니까 여기 제가 압축 파일 픽셔너리를 여기 좀 뭐 다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림 사전 A 요렇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건 뭐 에어플레인인 건 어브로드 했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건 뭐 액시던트겠죠 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숙제를 그때 1994년도부터 이렇게 내왔었는데 그때 이게 애들이 직접 그린 거고 그린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연필로 그린 건데 예, 그거를 흑백 상태로 전부 냈었어요. A4 용지 한 장에 이런 그림을 16장씩 건드렸었는데 이 아이가 색감이 있으니까 이 그림에다 너는 색칠을 좀 해줘라 이렇게 색칠을 해서 애가 이제 그리고 색연필도 사주고 사인펜도 사주고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전부 색칠을 그때 흑백으로 돼 있던 수백 장의 그림 사전을 이 아이가 색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침부터 학교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와서 색칠만 하다 갔죠. 그런데 제가 교과 담임들한테 어머니와 상담한 거를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몹시 힘겹게 학교를 다니니까 색칠이라도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교과 담임들께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몇 개월 동안 색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색칠하다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다시 도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이 문제는 아이의 우울감이다. 화가 곧 우울감이죠. 네. 그거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애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에 그 놀토가 있던 그 격주로 놀토 있던 때인데 놀토 아닌 토요일에 어머니께서 애를 선생님 제가 암흑이하고 강릉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차를 운전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사회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계시던 분인데 예, 그래서 아유 그 놀토인데 애 데리고 강릉에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랴부랴 제가 그냥 그 체험학습 계획서랑 보고서 다 제가 써서 그냥 결제를 냈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아이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다녀오시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가 무슨 체험학습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냥 다녀오셔라.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뭐 지각이나 이런 것이 근태가 워낙 많이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근데 한 10시쯤에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선생님 막상 떠나 이천 휴게소입니다. 막상 떠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또 아차 싶었고 아련해졌습니다. 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당신 집에 와서 사는데도 막상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문자로 답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 힘내세요. 아자 아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애가 지각을 일체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예. 우울감에 사실은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게, 소속감이라는 건 그 아이가 색칠을 하면서 그림 사전에 색을 입히니까, 그림 사전이 저 학습지로 쓰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애가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자존감도 생겼겠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놀러도 갔다 와 주시고 그러면서 소속이가 자존감이 향상합니다. 향상되겠죠. 그러면서 애가 강릉 갔다 온 그 일요일에 동네 자전거포에 가서 자전거를 하나 샀답니다. 거기서 실은 지각을 하게 된 게 교통이 좀 뜸한, 버스 노선이 좀 뜸한 곳이어서 하나만 놓치면 뭐 지각을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래서 지각하게 되면 아빠가 열받으니까 열받는 모습 보고 애는 고소한 거고, 그렇게 살다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가 자기 손으로, 자기 돈으로 빨간 자전거를 하나 샀더라고요. 예. 만성적인 지각, 조퇴, 결석, 여기에 상당히 깊은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데는 이렇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참 그 우리 반 그 고1 때 했던 애는 우리 반 부회장을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아이의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했겠죠. 예.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자애는 뭐 운전기사를 할 것 같고 여학생은 그 우울을 결혼을 할 나이가 지났는데 이제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낯선 행동 지각편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오캠으로 녹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